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제22대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제주 총선판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기자, 구남철 뉴제주일보 편집국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야의 제주 지역 공천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야 경선만 끝나면 상대적으로 조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주 총선판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는데, 우선 국민의힘이 그동안 공천을 미뤘던 제주시 갑선거구에 깜짝 인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데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전략 공천 할 거라고는 뭐 거의 뭐 네. 생각은 했던 네. 겁니다만, 왜 하필 이 인물인가? 여기에서 굉장히 좀 궁금함도 커지고, 또 지역 사회에 아마 그 여러 가지 좀 함화평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좀 저도 왜 이런 카드가 나왔는지, 이게 무슨 작전인지 예. 정말 좀 헷갈립니다. 예. 선거가 한 달 남은 상황이라는 점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좀 뭔가 전략 공천 카드를 내놓을 때 좀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이 카드는 이기는 카드인가, 아니면 선거를 단념하는 카드인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후보자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내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식 전략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분을 공천했을까, 뭐 아직까지는 저도 좀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예. 저는 깜짝 놀라서 충격이었습니다. 예. 뭐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라는 건 이기기 위해서 치르는 건데 네. 이 카드가 필승 카드였느냐라고 되물었을 때 그 카드는 아니다. 그러면 왜 뭐 제주 출신이지만 제주 지역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네. 이 카드를 내밀었느냐. 그랬을 때는 국힘이 이번 선거에서 전 지역구에 모든 후보를 내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본인이 자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끼어넣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김용진 후보는 왜 안 택했느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자충수를 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고광철 보좌관이었을까? 사실은 뭐 앞서도 좀 얘기는 해 주셨지만 지금 시간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제주 도내에서 정치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이번 이 발탁 배경을 놓고 궁금한데, 현재까지는 뭐 뚜렷한 명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근데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법조계, 그다음 뭐 예술인, 뭐 여러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긴 했었는데 모두 무산이 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뭐 장동혁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총장이 직접 제주에 내려와서 이에 대한 뭐 설명, 뭐 해명이 있었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뚜렷한 답변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2월 초에 그 국민의힘 그 후보자 그 공천 신청이 이렇게 마감됐을 때 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원래 두 명이 있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김양진 후보와 장동훈 후보. 네. 그래서 서류 심사 과정에서 장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천 배제 컷오프가 됐고요. 그래서 김양진 후보만 이렇게 남은 상황인데, 그래서 김양진 후보가 좀 무난히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바로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근데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후보 경선을 하는데, 문대림 후보와 송재호 그 현 의원 간에 아주 치열한 이렇게 공방전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뭐 문대림 후보가 송 의원의 그 각종 그 의혹을 네. 이렇게 좀 제기하면서 파상적 공세를 퍼붓고, 뭔가 더불어민주당 층에서가 좀 분열 조짐이 그렇죠. 보인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이걸 호기로 판단 한 것 아니냐. 네. 이때까지는 뭐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2월 중순에는 그래서 전략 공천으로 급선회를 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그 저기 시점에서 전략 공천을 했다면 당연히 이기기 위한 전략 공천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쟁력, 김영진 예비 후보보다는 최소한 경쟁력이 더 높은 후보를 공천할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 만약에 이렇게 저기 새로운 사람을 물색하다가 못할 경우에는 김영진 후보 카드를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아마 지방정가의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막상 해보니까 뭐
음악 하시는 분, 뭐 성악가 출신 분의 그 이름도 이렇게 나오시고요. 법조계 출신의 이름도 나오고요. 또 제주 지역에서 과거에 뭐 총선이나 도지사 선거에 나왔던 분의 그 정치인 이름도 이렇게 예. 나오고요. 근데 여러 명의 그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각각에 나온 그 분들마다 왜 이렇게 그 공천으로 연결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직접 면접을 안 가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면접을 받더라도 중앙당에서 뭔가 좀 경쟁력 검토해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밀어봤을 때는 저는 뭐 인물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영진 후보로 밀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정말 예상 밖으로 좀 고광철 후보가 이렇게 그 선정이 되면서 선거 판도가 아주 전혀 다른 그 새로운 국면을 맞는 이런 좀 계기점이 되지 않았나 예.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장동혁 참모총장이 제주에 와서 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불을 싸질렀다.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제주도민에 대해서 뭐 사과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도민에 대한 사과도 없고 그 김영진 이제 탈당을 해버렸지만 김영진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고광철 보좌관을 했느냐라는 부분은 고광철 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내 고향 제주에서 큰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기는 했었다. 예. 그리고 비례대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고 그 준비를 하다가 출마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러면 고광철 후보가 이제는 밝혀야 돼요. 출마 기회를 어떻게 얻게 됐는지. 본인이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하게 됐는지. 이거를 밝히지 않으면 뭐 전략 공천이라면 누가 권유했다 아니면 당에서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나는 제주에서 큰 정치를 하고 싶어서 꿈을 꾸다가 나왔다. 그러면 제주도 국힘의 당원 그리고 제주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동혁 사무총장의 아마 그 설명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뭐 공관위에서도 경쟁력 있는 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고 고민도 네. 많이 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경쟁력 네. 그 결과를 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중앙당에서 자체적으로 몰래 한번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김영진 후보보다는 또 다른 그 제3의 인물의 그 경쟁력이 예를 들어서 높게 나왔다. 그래서 이 카드를 쓰게 됐다. 차라리 이렇게 설명했다면 지역 내 아마 당원들도 아마 그 어느 정도 좀 수긍은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부남철 국장의 그 설명하신 그 아까 고광철 후보의 그 선거 출마에 대한 그 의지, 정치에 대한 꿈, 저는 조금 약간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략공천이 발표된 게 2월 15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말 그런 꿈이 있다. 지금 저기 선거 얼마 남았습니까? 바로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되면 후보자 그 등록 신청을 예. 해야 됩니다. 그리고 4월 초순에 바로 그 사전투표가 되고요. 이제 한 일정이 한 20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제 총선거일이요. 지금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들도 예비 후보 등록을 언제 했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다 살펴보니까 송재호 후보가 1월 18일 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위성군 후보가 1월 24일 날 했고 김한규 후보는 좀 여유 있게 2월 28일 날 했습니다만 전부 1월 또는 2월 네. 현역 의원들도 그렇게 굉장히 서둘러서 이렇게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고광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늑장 준비에다가 또 여유만만한 이런 행보를 보였다라는 데 대해서 아까 그 부남철 국장이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를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민에 대한 그 예의를 감안할 때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고광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월 15일 날 전략공천 발표했으면 네. 그래서 기자들이 아마 그 다음날 계속 전화해서 언제 예비 후보 등록하실 겁니까? 왜 안 내려오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모시고 있는 의원님 모시는 일을 지금 바로 그만둘 수가 없어서 이번 주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주에 내려가서 예비 등록할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 초에 그 기자들하고 통화한 거죠. 네. 이 발언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본인은 뭐 별로 이렇게 그 총선에 나갈 뭐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었는데 공천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치 내려간다는 이런 얘기고요. 진짜 의지가 있었다면 전략 공천 이렇게 그 발표했을 때 물론 예비 후보자 등록하려면 서류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이것저것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재산 등록 이렇게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모시는 의원님 그 행사 다 마무리 짓고 이게 뭐 사표 내고 이렇게 올려고 하니까 좀 늦었다라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최소한 2월 15일날 전략공천 발표되면 당일날 못 내려와도 그 다음날 내려와서 짤막하게 기자회견도 좀 열고 좀 총선에 출마하는 입장에도 짤막하게 밝혀서야 됐다. 그걸 안 하다가 이번 주 그 화요일 날 기자회견이 죠. 예. 이번 주 화요일 날 첫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행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엔 이 전략 공천에 따른 후폭풍 또 만만치 않습니다. 공천 결과를 기다리던 뭐 김영진 후보에 이어서 허용진 도당 위원장까지 이제 탈당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결집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분열되고 흐트러지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 분위기 추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 체제가 붕괴가 됐거든요. 도당 같은 경우에는. 네. 허영진 도당 위원장이 바로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탈당해갖고 네. 뭐 서귀포시에서 지금 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입장인데 지금 이 상황 도당 위원장이 없고 물론 뭐 플랜 B로 해서 김한국 수석 부위원장을 네.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렇게 가동한다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원래 수석 부위원장이 총선을 뭐 이렇게 진두지휘해온 이런 위치라면 모를까 전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에 대한 계획 자체가 지금 없고 이제야 급하게 이렇게 만드는 중 아닙니까? 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것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에서는 뭐 당원들끼리 똘똘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총선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당원의 구성에 있어서 진성 당원과 네.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이렇게 가입한 당원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후보자들 선거에 출마합니다 하면 뭐 그분을 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분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당원으로 가입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러한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당원들이 이렇게 이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허용진 위원장을 보고 가입했던 분도 당연히 이렇게 이탈할 것이고요. 컷오프 된 장동훈 후보를 보고 입당했던 분들도 아마 대거 이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그다음에 뭐 김영진 후보를 보고 입당했던 분들은 뭐 당연히 이탈을 할 겁니다. 물론 뭐 현직 정치인들, 뭐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철신이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아마 그 당원 중에 진성 당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그 도민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당원들의 이탈은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거 하나로만 끝나면 좋은데 굉장히 이번에 그 전략공천 파동이 아마 찬물을 국민의힘이 좀 선거를 한번 잘 내보고자 하는 20년 만에 제주도에서 단 일석이라도 탈환하고자 하는 이 의지를 보인 이 상승세에 거의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갑 선거구만 문제냐면 그게 아니고 거의 나비 효과처럼 서귀포시로도 넘어갑니다. 예. 서귀포시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갑 지역 때문에 화난 허용진 위원장이 갑 지역 때문에 화가 났는데 갑 지역의 전력공천 때문에 화가 났는데 본인이 서귀포시에 가서 지금 본인이 직접 이렇게 뭐 출마한다 안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설령 앞으로 뭐 출마해서 완주할지 아니면 뭐 출마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잡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출마한다 안 한다 그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국민의힘 서귀포시 판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기철 후보 경선을 막 끝난 아마 고기철 후보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안 좋은 좀 약간의 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장 아쉬운 건 지금 국힘이 이 분위기를 추스를 사람도 없고 네. 이걸 어떻게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도당위원장 탈당했죠. 그 다음에 당협위원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을 했던 김용진 위원 후보도 무소속으로 갔죠. 그렇다고 본인도 생각을 가졌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출마를 포기했던 김한국 이제 수석 부위원장이 이제 직무 대행을 맡았지만 거기도 지금 난감할 거예요. 감만 할 게 아니라 을 서귀포까지 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동안에 당무에 거의 뭐 관여를 안 했을 거라고 네. 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은 없다. 갑상거구 좀 민주당 얘기도 잠깐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후보의 원팀 구성 예, 더서는 뭐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는 게 없습니다. 좀 어렵다라고 봐야 할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현재 분위기를 볼 때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나. 아마 그 총선 그 후보자 등록 시점까지 원팀이 이렇게 그 발표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그 아까 그 국민의힘 전략공천 파문을 이렇게 계속 짚어봤는데 네. 전략공천 파문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자 하면 물론 뭐 그 제주시 갑상거구에 김영진 후보가 있습니다만 그 후폭풍의 피해자는 서귀포시의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되겠고요. 반대로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이렇게 보면 제주시갑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대림 후보는 지난 1월과 2월 검증 경선을 주창하면서 송재호 의원에 대해서 엄청난 그 공세를 퍼부었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뭐 사적 대화가 이렇게 녹음된 그 녹취록까지 공개하면서 송 의원에게 이렇게 좀 도덕적 치명상을 입혔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그런 그 선거 전략을 이렇게 펴오면서 막상 끝나니까 원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네. 사실 원팀이 깨져버렸거든요. 네. 지금 송재호 의원 자체가 지금 문대림 후보와 이렇게 대화 채널에 응하지 않고 있고 네. 문윤택 그 후보도 그 네. 예를 들어서 문대림 후보는 지난주 그 선거사무소 이렇게 개소식할 때 조만간 뭐 송재호 의원과 문윤택 후보와 원팀을 이렇게 구성하겠다. 하겠다. 그것도 화학적 원팀을 이렇게 구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 후에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문윤택 후보도 원팀은 이미 깨진 거다. 송재호 의원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데 원팀을 제안한 내가 왜 저기 뭐냐 이렇게 먼저 나서서 이렇게 원팀에 합류를 하냐.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아마 당분간은 굉장히 원팀 구성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물론 문대림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제주시 갑 선거구가 박빙의 상황이다 이렇게 저기 하면은 아마 문 후보 입장에서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송재호 의원을 열 번은 더 찾아가서 아마 이렇게 원팀 구성에 이렇게 호소를 했을 텐데 아마 지금 문대림 후보 측에서 판세를 읽는데 이번 전략공천 파문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쉬운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프 내에서가 아마 그런 그렇게 좀 판세를 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서둘러서 지금 원팀 구성 때문에 아주 여기에 그 많은 공을 들여야 될 이유가 좀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저는 윤 후보 측이 원팀 구성에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돌려서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소식 얘기했는데 지난 9일에 개소식이 있었는데 뭐 제주도 현역 도의원들 뭐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 그다음에 민주당의 뭐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왔는데 아쉽게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아쉬운 부분인데 송재호 후보랑 문준택 후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분들이 나와서 뭐 손을 같이 들어줘야 이게 어떤 액션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다. 그런 뭐 그걸 의식해서인지 뭐 문대림 후보가 아까 말씀하셨던 윤 대표가 말씀하셨던 완벽한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는 통합선대위를 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문 후보의 노력도 필요하고 이제 도당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뭐 꼭 간만이 아니라 을 서귀포까지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면 통합선대위가 있어야 되고 그 선대위에 당의 원로들이 이제 나서야 되는데 제가 이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팀이란 명목을 내세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화학적 결합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 민주당의 전체적인 아쉬움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저희들이 말하는 당의 원로, 중재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서는 국힘 못지않게 지금 도당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뭐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갑에서 문대리 후보는 지금 원팀 구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표면적으로는 필요하다고 그랬지만 속내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절박하지가 않다. 네, 절박하지가 예.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갑선거구 좀 정리하면서 앞으로 대결 구도, 뭐 판세, 변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은 그냥 높다고 이렇게 좀 네. 보입니다. 아마 그 김영진 그 후보가 무소속으로 완주할 가능성은 굉장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높고요. 그럴 경우에는 3파전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좀 계산이 약간 복잡해집니다. 네. 좀 여유는 아까 말했던 민주당의 문대림 후보는 좀 여유를 찾았는데 네.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는 굉장히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본선에 과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갈등 문제, 내부 갈등을 빨리 추스리고 네. 봉합하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근데 지금 그 본선에 이렇게 좀 변수들 보면 좀 후보자 검증 이수가 앞으로 지금 이렇게 부상할 가능성이 네. 높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무소속의 김영진 후보가 문대림 후보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좀 의혹 검증 공세를 그래 검증 토론을 하자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TV 토론도 아마 제주시 갑 선거구는 검증 후보자의 적격성을 중심으로 한 검증 토론이 아마 이렇게 좀 달아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좀 문제는 뭐냐면 뭐 문대림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를 찾았다 하지만 고광철 후보나 김영진 후보는 앞으로 여론 추이가 어떻게 나타날까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저기 누가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현재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면 지난 1, 2차 여론조사 저희 언론사사에서 했던 것처럼 1, 2차 여론조사처럼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 중에 누가 2위를 차지하는가 네. 지금 본선 전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2위를 차지하는 후보가 오히려 더 좀 주도권을 좀 쥘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좀 기대하는 거는 뭐 문대림 후보 측에서는 좀 우세자 효과, 좀 대세론, 이왕 저기 만약 판세가 3파전으로 가게 된 상황은 굉장히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 측의 분열로 인한 그런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에 아마 최적의 구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대림 후보 측에서 기대하는 거는 뭐 우세자 효과, 즉 밴드웨건을 아마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고광철 후보나 김영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언더독, 열세자 효과, 또 즉 동정표 같은 게 굉장히 한 후보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쏠리면서 막판 이렇게 박빙의 경합 되는 상황을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그렇고 고광철 후보도 그렇고 김영진 후보와의 좀 연대 이런 문제도 거론하곤 하는데 갑선거구의 좀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두 사람이 김영진 후보한테 연대를 얘기했다는 건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진짜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해를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둘이 경선을 해보든지 뭐 그런 것 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김영진 후보가 장 사무총장이 왔다 간 후에 바로 얘기했듯이 진짜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주시 갑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1강 예. 뭐 3자로 봤을 때 2야 인데 문제는 장동훈 예비 후보가 장동훈 예비 후보가 지금까지 예비 후보 사퇴를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연동의 사무소를 실도? 그냥 유지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 국힘의 분란이 일어난 직후에 세 명이 재경선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보수 대연합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지만 이게 혹시나 이뤄진다면 또 하나의 변수가 나올 거다. 예. 그렇지만 실현 가능성은
힘들다, 희박하다라는 거와 변수는 오히려 내부 변수보다 외부 변수. 그러니까 국힘이 이제 어쨌든 뭔가를 하려면 또 전략 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를 지원을 해주겠다. 예. 이제 중앙당에서 어떤 지원을 쏟아낼 거냐. 뭐 지금까지 이제 안 왔던 한동훈 위원장이 내려와서 또 한번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제주의 아픔이지만 제주 4.3 이제 미령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 아닌 이상은 제주 지갑에 큰 변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잠깐 뭐 얘기도 있었지만 탈당한 허용진 전 도당 위원장의 출마 여부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 지난주 탈당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어떤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전략공천, 뭐 도당 위원장으로서 제주시 갑 선거구의 전략공천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반발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탈당을 하고 도당 위원장의 저 직분을 벗어던지고 탈당을 하고 또 출마설까지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좀 한번 짚어볼 점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도당 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던 분이 탈당을 한 것들은 탈당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반발하는 이 모양새 자체가 약간 좀 무책임하다. 약간 이렇게 책임의 그 문제로 이렇게 그 저기 그 이렇게 귀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걸 공공연히 이렇게 알린다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제주시갑 전략공천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럼 이걸 명분으로 해서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자기가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설득력과 명분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주시갑 때문에 화가 났다면 제주시갑으로 출마해야지 왜 서귀포시 출마하는지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막 의도 이렇게 말씀 뭐 설령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이경용 후보와 고기철 후보가 후보 경선을 했는데 고기철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용 후보와 허용진 위원장은 좀 가근하다. 굉장히 이렇게 좀 친밀감이 높다. 두 분 간의 그 관계가. 그래서 혹시나 좀 아마 그 이경용 후보가 이렇게 그 저기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약간의 그 좀 분풀이 감정도 좀 섞여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허용진 후보가 과연 출마해서 본선까지 완주하느냐. 저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저는 그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으면 도당위원장을 벗어버리고 탈당을 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이 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출마 얘기를 꺼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예비후보 등록 처음 이 우리가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본인을 후보에 넣느냐 안 넣느냐 본인은 확인을 했고 본인은 분명히 출마를 안 하겠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와서 출마를 하겠다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신의 그리고 책임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아예 자기가 출마를 해서 새 고기철 후보와 이경용 후보와 경선을 했어야죠. 그냥 단지 와서 야 중앙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거 좀 표현이 그렇지만 분탕질 하는 거지. 전혀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고 저는 뭐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출마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 이후 곧바로 결과에 승복하면서 뭐 소위 컨벤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 여기도 고기철 후보와 이경영 도원 의원 간 원팀 일단 뭐 별다른 소식 들리는 게 없습니다. 이경영 그 도의원의 움직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시간이 문제 아니냐 이렇게 그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 좀 약간 경선이 끝나고 약간 마음을 가라앉힐 그 시간만 흐르면 원팀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경용 후보가 경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경선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승복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네.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만 네. 아까 말했던 변수, 허용진 위원장의 변수가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허용진 위원장이 뭐 제주시합 선거구의 전략공천을 반발하면서 자기도 지금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하고 다니니까 네. 이경용 그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선 등록 전에 고기철 후보와 원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컨벤션 효과가 올라오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제주시 갑에서 그렇죠. 완전히 찬물을 예, 끼얹는 예. 바람에 쭉 갔는데 저희들이 지난 방송 그러니까 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원팀 쉽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측이 조금 빗나가긴 했는데 네. 그게 제주시 갑에 풍선 효과가 생겼다고 보긴 하지만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경용 후보가 정치를 계속 하려고 정치를 계속 할 거고 또 삼선 의원으로서 도의원으로서의 그런 이제 정치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국힘 소속을 계속 유지하겠다면 선당 후사 입장에서 아마 통합 선대위 발족할 때쯤 되면 원팀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 있는 그 민주당 위성건 후보 쪽 선거 운동은 어떻습니까? 뭐 좀 들리는 소식이 있을까요? 일단 그 저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위 후보 캠프에서도 굉장히 긴장감이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고기철 그 후보가 이렇게 그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컨벤션 효과까지 이렇게 기대되는 상황 그리고 네.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네. 국민의힘 지지도가 서귀포에서 높게 네, 네. 나온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아마 그 위성군 후보 측에서도 굉장히 긴장감이 컸는데 네. 다행인 것은 허용진 위원장의 그 변수 네. 또 제주시갑 전략공천의 변수 이러한 변수들이 섞어지면서 위성군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좀 한숨을 좀 돌리는 그런 그 상황을 맞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박빙의 승부이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도 프레임은 힘 있는 삼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갈 겁니다. 네. 물론 뭐 고기철 후보 입장에서는 선수를 교체된다. 24년 민주당 독식했던 이 체제를 이제는 종식해야 된다. 아마 이 프레임으로 굉장히 나가겠죠. 어느 쪽 프레임이 더 유권자들에게 먹힐지가 앞으로 좀 관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최근에 미성근 후보가 지난 6일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을 해서 예. 지고 있다. 지고 있다? 네, 퍼센테이지까지 밝혔어요. 그게 이제 저희들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예. 퍼센테이지만 하지 못하지만 두 자리까지 지고 있다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또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샤이 진보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유성근 후보의 선거 운동이 공세가 아닌 수세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고기철 후보 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뭐 그 과거에 지난 8년 뭐 12년 그 과정에 위 후보의 발언 늘 하나하나 건드려내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완전히 수세로 몰려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위 후보가 너무 젊잖아요. 선거운동을 하는데 조금 거친 면도 있고 조금 상대방에 대해서 뭐 조금 죄송하지만 네거티브도 필요한데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삼선이 중요하다. 삼선의 힘을 믿어달라. 삼선으로 밀어달라. 이게 과연 먹히겠느냐. 지금 현재로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지만 네. 후보 등록 이전까지는 위 후보가 고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뭐 예비 후보 등록한 그 분은 3명인데 네. 앞으로 좀 양강 대결로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뭐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전체적인 판세 흐름은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강 대결로 이렇게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봅니다. 크게 뭐 선거에서 아마 쟁점은 아마 크게 두 가지 될 겁니다. 하나는 아까 프레임 전쟁.
어느 쪽 프레임이 더 잘 먹힐까. 네. 지금 위성군 후보의 힘 있는 삼성 예. 국회의원 프레임과 고기철 후보가 주장하는 24년 민주당 독주체제 종식 프레임. 이 두 가지 대결 속에서 어느 쪽 프레임이 더 유권자를 잘 먹힐까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부남체 국장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이 진보, 사이 보수, 즉 무당층의 표심이 어디로 많이 향할까 이게 아마 박빙의 승부에서는 굉장히 큰 승부처가 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쟁점과 변수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자기의 그 컬러를 드러내지 않은 그 무당층에서 사이 보수와 사이 진보의 그 움직임 이게 아마 당락을 가를 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이번 총선에서 제주도 세개 선거구 중에 가장 핫스팟이죠. 예.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기철 후보의 약진이 눈에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아까도 자꾸 얘기하지만 힘 있는 삼선을 주장하는 위성군 후보가 힘이 없어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다라는 거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귀포시 선거구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흘러나오는 걸 보면 서귀포시 선거구가 진짜 재미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수는 아까 윤 대표님께서 프레임 전쟁과 이제 무당층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2공항을 그대로 끌고 가겠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진짜 어떤 뭐 기본고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버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하다못해 대통령까지 와서 또 무슨 얘기를 해버린다면 완전한 가장 큰 변수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스텝을 밟아야 될지 어떤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변수가 서귀포 선거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을 선거구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후보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연대 합의에 따라서 김한규 의원으로 단일화됐습니다. 을 선거구의 동향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진보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이렇게 단일화하면서 지금 3파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래도 진보 쪽 그 정당, 녹색 정의당 후보가 있는 곳이고요. 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3개 선거 중에 제일 조용하다. 저기 이런 좀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쟁점 먹고 이슈 없는 그 네. 선거구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좀 아쉬운 게 도전자들의 움직임이 너무 약하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도 그렇고 녹색정의당 강순화 후보도 그렇고 현역인 재선에 도전하는 김한규 후보에 대해서 네. 날선 비판이 없다. 아직까지도. 그 날선 비판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좀 이러한 그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에 이 분위기로 계속 갈 경우에는 지난 1차, 2차 여론조사에서 월등한 우세를 보였던 김한규 의원이 의원에 대한 그 대세론이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판세, 반전, 네. 반전을 위한 하나의 좀 카드가 좀 필요한데 네. 적극적 공세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아쉽게 좀 남습니다. 저는 을선거구가 하나의 변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네.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앵커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과 진보당의 연합, 네. 선거 연대가 오히려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대 선거 연대를 하면서 후보를 단일화를 할 때 경선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보당은 제주도에서는 그냥 합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도의원 보궐선거를 진보당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 뭐 서울에서 아까 비례 위성정당에서 지난주에 1번, 2번 후보가 이런 진보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사퇴를 했던
전례를 비춰봤을 때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공격이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의 프레임 전쟁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무당층 또는 샤이 보수가 집결하는 게 나오는데, 문제는 국힘의 후보가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또 한 번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승욱 후보가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네, 어떤 프레임을 갖고 나와서 어떻게 공략을 해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관건이겠지만, 오히려 변수는 그런 쪽에, 오히려 지역구가 아닌 중앙 차원의 변수들이 등장을 해서 을 선거구에 뭐 판을 흔들리진 않겠지만 을 선거구에 조금 이제 요동을 좀 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뭐 토론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되면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본선 예선에 이렇게 돌입하는데, 지금 총선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아쉽고 네. 좀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 뭐 민주당의 그 진흙탕 속 후보 경선의 문제, 네. 국민의힘의 전략 공천 문제, 이게 곧 뭐 정치 혐오, 정치 중호 심리를 더욱더 이렇게 증폭시키면서 좀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런 정치에 대한 그 혐오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걱정이 큽니다. 또 물론 뭐 제주시 우리 선거구의 조용한 선거도 문제입니다. 이게 곧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이렇게 촉발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게 이제 그 뭐 선거가 한 20일 남았는데, 좀 정치권과 그다음에 후보자들이 지금부터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렇게 불러 모을 수 있도록 투표 효능감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그 투표 선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KCTV 제주 방송, 그다음에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 언론사사의 이번 총선 캐치프레이즈가 제주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이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실시한 22대 총선 캐치프레이즈 공모 최우수상에 이제 당선된 게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입니다. 이렇듯이 이번 총선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데, 지금 제일 아쉬운 건 후보들이 아직 뭐 본선 후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확한 정책을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정책 공약이 늦어질수록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은 점점 줄어들고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총선 후보들이 빨리 공약을 발표하고 그 공약에 대한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전까지 다양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이곳, 자연을 닮은 미래를 담은 세계로 닿는 국제 자유도시 변함없는 마음이 모여 변화하는 내일을 만든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